전북은 사안이 명백하고 위중하기에 쿠니모토와 상호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만에 D오픈에 출전하는 타이거 우즈가 올해 US 오픈 챔피언인 매슈 피츠패트릭, PGA 투어 통산 4승의 맥스 호마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릅니다. 한국 오픈 챔피언 김민규는 내일 오후 3시 19분에 한국 선수로는 가장 먼저 1라운드를 시작하고, 지난주 스코틀랜드 오픈에서 3위에 오른 김주영은 오후 3시 41분 미국의 패트릭 리드, 톰 호기와 티오프합니다. 네, 이 시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팀 K리그 대 토트넘의 친선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경기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직접 느껴보시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취재 중인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연결합니다. 이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아 영국 원래 특파원이잖아요. 영국이 아닌 한국에서 토트넘 경기를 보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보다 보니 또 우리 그 팀 K리그 선수들, 나디건 선수도 많이 있고 또 토트넘 선수도 나디건 선수들이 많이 있으면서 뭔가 하나의 뭔가 두 양 팀이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장이 아닌가. 여기에 또 한국 팬들도 정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의 축구 축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뭐 지금은 비가 내리고 거의 소강 상태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하루 종일 내렸지만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경기에 거의 6만 석에 가까운 이 관중석들이 다 거의 매진 사례가 됐고요. 경기 시작 한 5시간 정도 전부터 많은 네. 팬들이 경기장에 와서 또 이 경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크게 경기 결과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거든요. 전해주시죠. 네. 지금 양 팀의 경기 전반 약간 35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요. 토트넘과 팀 K리그 선수들 1진1퇴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전반 31분경에 에릭 다이어 선수가 순간적으로 침투를 해서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먼저 선제골을 뽑아냈고요. 지금 토트넘이 팀 K리그에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비가 내려가지고 그 구장 상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서울 구장이 꽤 배수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 경기가 네.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한 15년 정도 전에 그 피스컵 당시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내려서 그 당시에 이제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뭐 해프닝 같은 볼이 안 나가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잔디 공사도 많이 하고 그라운드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물이 고인다라든지 여러 가지 배수가 안 되는다라든지 이런 모습 없이 깔끔한 그 노면 상태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토트넘이 정예 멤버를 꾸려서 왔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선발 라인업 어떻게 구성됐을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선발 라인업이 3-4-3 전형으로 나왔는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는 선발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최전방 3톱에 리찰리송 선수, 루카스 모우라 선수, 그리고 브라이언 힐 선수가 나왔고요. 이제 허리에는 벤탄크루, 올리버 스킵, 라이언 세세뇨,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리백은요, 다이어 선수, 다빈손 산체스 선수, 그리고 이제 로메로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스틴 골키퍼가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아무래도 허리와 그리고 센터백 라인은 거의 1군에서 1.2군 정도 되고 앞쪽 선수들, 3톱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아직까지는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라는 그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의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경기 화면이 잠깐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36분이 지나고 있는데 케인과 손흥민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은 당연히 들뜨기 시작했고요. 그 이번에 선발에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을 뺀 걸 보면은 선발 라인업에 콘테 감독이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 선보일 베스트 11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가 차지하는 팀 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고요. 이 두 선수가 뺐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 모두 A대표팀 A매치를 수월을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경기를 뛸 체력이 아니다. 선발로 뛸 체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아무래도 팀 K리그 선수들이 뭐 선수들이 떨어진다기보다는 팀으로서
그런 발맞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봤었을 때 이런 팀을 상대로 뭐 히찰리송이라든지 루카스 모우라든지 브라이언 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주느냐. 그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겠다. 이것이 바로 콘테 감독의 노림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번에 새로 투입된 선수들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이번 시합에서 좀 보여질 것 같은데 그 이번에 보시니까 지난 시즌 내내 취재하면서 봤던 콘테 감독의 축구와는 어떻게 좀 다른 점이 보였나요? 아직까지는 프리시즌 첫 경기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점을 이렇게 보여준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가지고 있던 색깔, 그러니까 3-4-3 전형 혹은 3-4-2-1 전형에서 역습 위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색깔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벤탕쿠르 선수를 허리에 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들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팀에게는 이러이러한 공격 쪽에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전진 패스라든지 여러 가지 빌드업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하고 기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지금 그런 선발 라인업이다. 네, 아무래도 이제 친선 경기니까 또 그리고 여러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나머지 선수들도 교체를 하면서 거의 모든 선수를 뛰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케인 선수라든지 이제 몸을 풀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뭐 세비야의 경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후반에는 대거 교체를 통해서 뭔가 선수들도 그런 기량도 점검을 할 것 같고요. 또 손흥민 선수, 케인 선수도 아마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팀 K리그도 고르게 선수들을 기용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 김상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각 팀에서 고루고루 이렇게 선수들을 구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조규성 선수라든지 이승우 선수를 최전방에 놓고 권창훈 선수라든지 박승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과 함께 뭔가 이 토트넘에게 우리도 지지 않는다. 우리도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국내 팬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손흥민 대 이승우의 만남 이것도 주목하고 있을 텐데 두 선수 모두 이번 친선 경기에서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갖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최근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상식 감독도 그렇고 이승우 선수도 그렇고 이 토트넘 지금 특히나 토트넘의 3백 라인 자체가 거의 1군 선수들 1진 선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상대로 이승우 선수가 골을 넣고 특유의 댄스 세리머니를 보여주는 모습을 아마 선수, 감독 그리고 K리그 팬분들까지도 같이 1심 단결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이승우 선수 하면은 그 실력에 걸맞는 또 이제 쇼맨십이 또 특출난 선수잖아요. 이런 경기에서 좀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건 기자 오늘 취재 끝까지 잘 하시고요. 내일 해축통신 나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토트넘 대 팀 K리그의 친선 경기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수요일에는 농구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잠시 후에 주간 농구로 이어지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0